바닥이 그 벌레 몸같이로 안 좋았는데 오일 돼서 오니까 색깔이 흐려지더라고요. 근데 아. 나락이 쓰러지지도 않고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땅끝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군에 왔습니다. 해남군은 청정지역으로 간척지가 발달되고 농지정비도 잘 정비돼 있어 유명한 농산물이 많은데요. 특히 쌀은 해남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로 농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지자체 중 전국 최대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해남군. 해남쌀이 사랑받는 이유는 천혜의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생산농가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새로운 비료 사용으로 노동력 절감 물론 품질과 수확량까지 크게 증대시킨 농가에서 화제입니다. 소비자에게 맛있는 쌀로 유명한 해남군에 직접 와서 쌀 농사 짓는 농민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민심사 이장희 기자입니다. 순전 전에 고추 농사 때 취재 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예. 잘 계셨어요? 예. 저 벼농사 경력 어느 정도 되시죠? 30년 넘었죠.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면적이? 11,000평. 품종이 어떤 거죠 그럼? 찰나락 백옥찰하고 네. 일반 나락 새청무. 일반 벼는 새청무, 네. 찰 벼는 백옥찰. 네. 올 봄에 가뭄이 또 심했다가 또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특히 수도장 농가들이 작황이 되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올해 여기 우리가 너무 물이 가물어서 물이 안 나오고 여기가 그래서 모다를 다섯 대 대갖고 물었거든요. 처음에는 나락이 심으니까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약을 할까 하다가는 코코리를 썼어요. 기존 관행으로 할 때는 이제 네. 초기 상황이 안 좋았다가 코코리 써니까 코코리 쓰고 한 한 5일 되니까는 벌써 틀려졌어요. 지난번에 와서 그 고추에 코코리 사용했잖아요. 그때 네. 분명히 저한테도 벼농사에 한번 써보겠다 했는데 진짜 쓰셨네. 네. 효과를 보셨네요 결국은요. 네. 코코리 쓰니까 나락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코코리가 이제 추비 형주 들은 거잖아요. 네. 그게 몇 월짜리 들은 거죠 그럼요? 7월 20일경에. 7월 20일경에. 네. 이삿거름 대신에 네, 좀 빨리 들어간 거죠? 네. 몇 포가 들어갔어요 그럼요? 11,000평에 22가 아, 22포. 네. 코코리 뿌리고서 뭐 한 5일 만에 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나락이 그 벌레 몸밭으로 안 좋았는데 5일 돼서 오니까 색깔이 틀려지더라고요. 키가 처음에는 안 컸거든요. 썼더만 이렇게 나락이 좋아져서 막 쓰리쓰릿했거든요. 근데 아. 나락이 쓰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쓰러진 것도 없어요. 네. 두벅도 없고. 고추에 써본 경험 때문에 네. 이제 써보신 거잖아요. 올해 네. 처음으로. 대농들은 이거 거의 비료 살포할 때 거의 드론으로 하잖아요. 네. 혹시 드론으로 하셨나요? 네, 드론으로. 여기도? 네. 드론으로 삐를 때 네. 예, 일반 저거 이제 NK 같은 것은 시간이 어느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코코리는 가볍고 얼른 더 쉽게 몇 포 아니면 되고 그래서 나는 코코리를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 복합비료보다 뭐 시간도 절약되고 예. 비용도 절약되고 예. 효과도 좋고 아직 뭐 변은 안 볕지만은 제가 이제 눈을 봐도 뭐 작황은 좋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농사는 더 잘 잘 잡고 예. 수확은 언제쯤 하시게 되죠? 15일경에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달 10월 예. 15일경에 예. 기존 같으면은 수확량이 혹시 톤백 800억짜리로 7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돼요? 뭐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 9개 잡은지 모르겠어요. 9개 정도? 네. 9개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수확하시게 되면은 수확량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뭐 등급도 좋게 받을 것 같아요. 워낙 뭐 깨끗하네요 보니까. 예, 나가도 예. 깨끗하게 잘 예. 앞으로 계속 코코리 뭐 사용하셔야겠네. 농사에게 잘 졌으니까. 어떠세요? 코코리는 내가 지금 선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거기 막 수능 기를 때 예. 여기 사람들 다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쓴 게 보고 고구마 쓰면 좋으니까 처음부터 그걸 지금 다 써요. 아 고구마도 순도 했었어요? 네. 저 고추만 한 줄 알았더니 아니 고구마 순도 저거 저 그럼 고구마 순 그 다음에 고추 벼농사까지 바다에 고기도 잡고